전반적으로 큰 등락이 없는 횡보하는 주식시장이 공모주를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빚을 내 증시에 뛰어든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식 초보자들을 향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금리 시대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크게 반영된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치솟는 증시에 힘입어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았는데 특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리스크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리스크마저도 경험으로 쌓고 싶어서 일단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 3명 중 1명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습니다. 이들 2030세대의 주식 보유 규모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10분의 1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받은 대출입니다. 지난해 신용대출은 15% 넘게 늘어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인데다가 이건 역시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채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금리 정상화의 시기라든가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에 주식시장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